영호 형 걱정이 많아진 것 같은데. 와, 아니야.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아니야. 너도 지금 원픽을 굳이 정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의 원픽은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리고 나는 어제 밤에 들었는데. 어제 밤에요? 어제 밤에. 너 원픽 누구야? 현재 그 어제 밤에 그래도... 정숙님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, 정숙이었어. 네. 그러니까 오늘 밤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. 어, 내일 그래. 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그래. 현재는 어때? 진짜 모르겠어요. 영호야 들어와. 영호야 들어와. 자기도 이제 형수치랑 데이트 나가니까 진짜 모르겠어요. 진짜 모르겠어. 멋있다. 그래서 정숙님 아니야, 계시나 사실 온 거였었거든요. 오늘 정숙님하고 얘기를 못 해가지고. 얘기 많이 한 거 아니었어요? 정숙님하고 얘기 많이 못 했어요. 왜냐면 정숙님의 애착 인형 때문에. 아, 나 때문에? 아, 농담이에요. 그러고 보면 또 많이 얘기를 또 안 해본 거긴 해요. 아니야, 근데 정숙 얘기 해줄게. 그러니까 정숙이는 약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. 왜? 내일을. 왜요? 두려워하고 있다기보다 기대하고 있을걸? 어? 기대하고 있을걸? 얘는 권리가 없는 뭘 기대해? 뭐? 나? 아니 나랑 슈대 나가니까 그렇지 아, 그래? 이렇게 알게 되고 잠깐만 여기도 또 그러니까 너무 내가 영식 로맨스에만 집중하느라 너를 너무 무시했어. 아, 미안하다. 그래 너무 무시했네. 나 되게 아니, 무시한 거야.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 지금.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. 저 이따 가야 돼요? 응. 저 중요한 말을 지금 전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? 빨리 전해줘요. 그럼 전해줘요. 아 정숙이는 누구인가? 아 정말 어떡하지? 야 여기서 사라지는 거 요거 메리트가 있다. 저 좀 데려다 주실래요? 아 네. 어. 야 저 좀 데려다 주실래요 해서 제가 픽된 거는 아 제가 픽된 거는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보자. 휴대 쓰는 거 아니야? 정숙님한테 관심 네. 있어요? 제가 지금 생각하시는 분 세 분은 당연히 있죠.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정수님 보러 온 거예요. 왜냐면은 어, 진짜? 네, 다른 분들하고는 이제 오늘 1화를 마치고 말씀 나눴는데 네.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좀 부끄러움 많이 타서 그런지 얘기를 잘 못 꺼내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... 그래도 자기 전에는 정수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좀 예인 것 같아서 만약에 정수님 보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셔도 돼요. 제가 불러드릴게요. 지금 불러주실 수 있어요? 아, 저 인터뷰 갔다가 저도 한번 시도해볼게요. 그러면. 아, 네, 그래 주시면 도와주세요. 네. 현숙님이 영숙님한테 슈퍼데이트 쓴다고 하셨어요? 네. 아, 오케이. 어떻게 영숙님하고 현숙님하고 둘 중에 마음은 아직 안 정해졌죠? 정해질 수가 없어요. 영숙님한테 좀 더 마음이 있다고 더 간다고 말씀드렸어요, 두 분한테. 현숙님한테도? 응. 아니 나는 처음에 첫인상은 현숙님이 되게 괜찮았었거든. 근데 얘기를 해봤는데 살짝 좀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. 저도 약간 좀 그런 거. 그치? 뭔가 편하지가 않고 공주 느낌 많이 들어. 공주 느낌 좀 있어. 귀티 나서 그래. 귀티 나서. 얘가 또 되게 귀여워. 영숙님 되게 너무 나야 너. 어이구야 마침 또 들어오네. 칭찬한다. 멋있어. 남자만 내면 남자 누구누구? 영수 셋 영마. 어? 영수 셋의 영마. 영수 셋? 잠깐만. 아이, 그래. 그러지 마. 그럴 시간이 없어. 빨리 들어버려. 이거 이상하지 않아? 어? 이상한 게 봐봐. 영수 오빠가 나한테 썼잖아, 슈대를. 응, 응. 근데 영어를 불러낸다? 아니, 상관없어. 그건. 이상하지 않을까? 되게 이상한 내가 불러줄까, 그럼? 그래, 나 그거. 아, 그거 더 이상해. 아! 아이, 기다려. 그거 불러줄게. 그게 더 이상해. 근데 이제 물어봐야 할 것 같아. 영호님, 그, 했어요? 인터뷰? 했어요. 아, 나와봐요, 잠깐만. 아, 뭐 다 불려가. 영호, 영숙이 한테 불려가. 잠깐만, 저 신발.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저 신발 손 넣은 상태로 왔는데, 잠깐만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잠깐 얘기를 좀. 저 신발 신고 계셨어요? 네. 잠깐만요. 나는 진짜 막 몽글몽글하다. 그래, 야, 나도야. 네. 그 현숙님한테 네. 좀 불러주실 수 있나 좀 그랬어요. 네? 뭐라고요? 정숙님 좀 불러주실 수 있나 한번 여쭤봤었어요. 언제요? 아, 좀 전에 저 이게 가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지금 뭐지? 누추하지만 괜찮아요. 제가 묻고 있는 곳입니다. 그 가루인지 세로인지 애매한 기울어진? 약간 좀 기울어진 여기가 좀 높거든요. 조심하시고. 여기가 윗목이에요? 쓰러지시죠? 여기가 따뜻한 윗목?
없어요 여기. 아 그래요? 그런 거 없어요. 가서 그런 거 봐야 되는데. 그래서요? 아니 딴 게 아니고 그래도 정숙님한테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오늘 2일차니까 2일차였었으니까 그러니까 2일차까지는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분들하고는 얘기를 한 다음에 네. 네. 그리고 어쨌든 내일부터 정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어쨌든 한 분을 택해서 네. 이렇게 하려는 게 좀 목적이었어서 네. 또 어제 저한테 감사하게 와주신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것도 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누군가 이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옥수님을 선택을 했는데 네. 옥수님이 저한테 슈퍼대신 거예요. 서준 씨. 아, 그건 알죠. 그렇죠. 네네. 알 수밖에 없었으니까. 그래서. 네. 순자님도 저를 좀 슈퍼데이트권 써주셨어요. 순자님도 저를 좀 슈퍼데이트권 써주셨어요. 띠용은? 그러게요. 네, 그래서 그래요를 그러게요로. 어쨌든 정국님하고 순자님하고 옥수님하고 다 너무 다르게 좀 매력 있으시니까 네. 제가 그 지난 나는 솔로에서는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이날 결정하겠습니다 했을 때 고민 결정하고 이랬거든요. 근데 오늘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좀 다녀온 다음에 네. 아 자기는 내일 데이트 다녀온 다음에 이제 결정하겠다. 시점이 늦어버려서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그분한테 지켜야 할 예정인데 네.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내일 좀 제가 만약에 대야 잠깐 좀 요청 드리면 괜찮아요. 얘기를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해서 아, 용기 낸 거야 18기 영호님 입장에서는 저는 슈퍼데이트권을 받았는데 저도 네, 네. 모르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네?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? 왜냐면 정숙님하고 술을 신나게 드시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네. 그러면 정숙님을 선택할 것이다 무조건 그래요?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전 진짜 몰랐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일단 상황을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고 내일쯤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죠. 뭐 나중에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뜻이 닮아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뭐 말씀 한번 제대로 한번 이렇게 걸지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텐데 좀 그럼에도 이렇게 선뜻 대화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좀 조심스럽게 그래도 잘 얘기하네요. 말을 터지면 말 놓으라 그랬다 말 놓을 거 그랬나 말 놓으라 그랬다 말 놓을 거 그랬나 얘는 한번 꼭 일어나갖고 그럴 거예요. 네, 잘 준비하시죠. 네. 여긴 진짜 너무 설렌다. 너무 귀엽다. 명수 오늘 명수 좋았어. 생선구이란 거 이렇게 오징어 순대도 두 번이나 해주고 오징어 순대 또 오징어 순대 먹었어? 모듬 순대 이번에는 모듬 순대 오징어 순대 근데 영숙이 물고기 아니면 고기 좋아해. 그런 거 안 좋아해. 영숙이는 단백질 좋아해. 영숙님 그렇죠. 근데 저희가 초이스가 없지. 그거 한 거구나. 내역하고 내역하고 있었어? 앉아. 내역하고 있었어요? 아니요. 아까 내기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? 영숙아. 아 매력 있다는 오빠는 생각 안 나 이제? 진짜 웃겨. 오빠는 이제 생각 안 나요? 영수가 세 명이나 있네 여기. 잠깐만. 삼형수다. 삼형수. 오빠는 생각 안 나. 이거 뭐 둘도 뭐 우리 깊은 관계였어. 무슨 영수 씨가 또 나는 솔로에서는 영수 씨를 또 마음에 들었어. 맞아요. 너 첫 번째 두 번째 봤어요. 안 봤어? 우리 파전이 플러스 몰라 파전이? 그 1화에서 나오잖아. 같이 손을 부비부비 하면서 팔을 같이 접어버렸어. 아 파전임을. 파전임 같이 했어. 사정사 이렇게 로맨틱한 거였어? 맞아. 이 파가 있어. 이 파야. 같이 이렇게 파를. 언제 그렇게? 언제 그렇게 했어? 아니잖아. 아니 잠깐만. 알았어. 그 윗손이 누구야? 윗손이 누구야? 윗손 나지 이렇게. 나는 파를 혼자 같이. 하고 있어. 아 그러면 같이. 그 윗손의 책임이지 그건. 아주 어질어질하다. 오자마자. 영숙이의 어디가 좋아?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? 도와준다 슬슬. 네가 얘기하지 말라고. 알았어. 처음에 진짜 외모였어. 처음에 되게 미인 스타일. 그럼 두 번째는? 섬세한 거.
쌩얼 같아요. 이쁘다고 해줘 빨리. 쌩얼 같아요 뭐. 쌩얼이세요? 쌩얼인 줄 알았어. 어 진짜 눈썰미가 장난 아니네.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쌩얼인 줄 몰랐죠. 아 그러니까. 감사합니다. 5시 전에는 자야겠다. 누구하고 해야 돼? 5시 몇 시요 지금? 4시 25분이요. 아 맞아 자야 되는데. 15기 형수 씨랑 같이 있으면 안 돼. 저 사람 내일 할 게 없어서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요. 심심하니까 자기 푹 자버리면 되거든. 나는 어차피 내일 할 거 없으니까 푹 잘 수 나도 어차피 점심에 점심 때 나갈 거라서 푹 잘 거야. 근데 난 운동하고 나도 푹 잘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? 나 왜 휴대 받았어? 어? 휴대 받았냐고? 왜 말하냐고 그걸 받은 네? 걸 왜 말하냐고 그 말하면 안 돼? 말하니? 말해도 돼? 말하는.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? 몰라 저는 몰랐어요. 잘 생각해보자. 아아 아니 이미 아시고 아니까. 난 몰랐어. 영수 아, 네, 몰랐어. 얘기했어요. 아 얘기했어? 저는 진짜 근데 몰랐어요. 뭐지? 얘도 받았어. 알아요. 그거 들었어요. 얘도 받았어는 뭐야? 현수가한테 받았다고. 아, 휴대. 그치. 그러니까 둘이 한 개씩 받았어. 나 두 개 받았어. 어 진짜? 두 개 다 썼어 나한테. 너한테? 응. 저 들으려고 하는 얘기야 이거. 너한테? 난 두 개지. 잠깐만 잠깐만 좀 갔다 어지러짐 어지러짐 어쨌건 자기가 지금 형들 앞에서는 그 마음에 드는 이성분 얘기했는데 영숙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이분이 두 개나 받으니까 이제 좀 불안할 수 있지. 하나는 괜찮은데 두 개는 좀 불안해요. 두 개는 좀 예. 여긴 뭐예요? 골방. 골방. 여기 왜 들어가? 사랑방. 근데 얘 왜 들어가? 근데 저기 화장실 없을 텐데?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? 열어봐. 막 이렇게 좋잖아. 유경수! 뭐해? 자요? 통화하는 거예요? 아니 잠깐 누워 있었어요. 아 자는 거예요? 어 자 그럼 자. 아 좀 쉬고 있어? 저는 자러 갈게요. 아, 네. 어휴 어휴 재밌네. 다이나믹하네. 넌 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? 뭐 생각 중이야? 그래? 옥순이었는데 옥순이는 딴 사람한테 간다고 해가지고 영식이는 포기했고 아니 난 그런 건 아니고 옥순이나 순자나 둘 다 그냥 둘이 제일 눈에 들어왔고 순자 진짜 매력 있는 친구거든? 홍보 들어갑니다. 동기 홍보 매력 그래 매력 있어 혹시 영수 씨가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? 설탕 갖다가 슥 몇 개씩 집어넣는 것 같아 이렇게 잘해 뿌리면서 매력 있어 매력 있다고 나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아는 순자는 재밌는 남자 좋아 재밌는 남자 좋아하고 너 재미없지 않잖아 그치? 재밌죠 재밌죠 똑똑한 남자 좋아해 지적인 사람? 뭐 지적이잖아 직업 자체가 좀 이렇게 걔를 쥐락펴락 하려는 그런 것만 있으면 뭐 안 될 건 없다고 봐 나는 순자가 막 그렇게 뭐지 네 갔다 와 이제 어 근데 갔다 와 아니면 그냥 가 아니 근데 내가 혼자 먹고 있는 그림은 좀 아닌데 아, 내가 옷 입을게 영수야 너도 가 이제 자 빨리 자야겠다 그래 막자라고 자 못 치워, 못 치워. 내 치워. 뜻하네. 내일 새로운 ENA.